과학부 형들이 지금 막 자기 시험 점수 보고 다들 놀라고 있던데. 엄청? 네. 선생님 내주신 문제점. 숙제도 이빨이 줬어. 장군이 빵치기로 숙제 풀로 줬어. 이영훈 나와 선생님이 옛날 생활을 숙제 옛날에 몇 시장 안 했어? 일주일에 약 100문제 정도 풀겠어.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학원 끊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 짤리지. 맞네. 계속 나가는데 숙제 다 끝날 때까지. 시험 잘 봐도 예외 없죠. 어? 시험 잘 봐도 예외 없죠. 그럼 대박 재미가 없는데? 애들을 놀릴 수 있지. 우리가 다음 거로 넘어가니? Yes, sir. 7번을 풀 차례인데 7번은 풀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아, 7번? 아, 너무 쉽네. 눈에 풀린다. 현민이가 쉬었다고 봤으니까. 현민이 이제 과목부터 성향이 기준으로 이야기해줄게. A는 2고 B는 B죠. 아, 그래서 I이 기준일 수도 있어. 제가 왜요? 저는 아주 역학을 잘하는 뒤떨어지는 친구지. 아예 한번. 아, 제 역학 시험 보면 진짜 압살할 자신인데. 한번 해볼까? 제 잠깐. 여기서 분위기는 난 못하는 거지. 목표 점수 빵점을 위해서? 이 대학교 과정이라면 자신이 없지만. 제가 수영들 과학고 고등 물리 비하트 수준으로 내주지. 제가 진짜 역학 중등이요? 역학 중등보겠습니다. 7 중등 문제 같은데 그냥. 중등 문제도 무슨 과학관? 제가요? 자, 그림과 같이 호수에 떠 있는 두 개 위에 각각 사람 A와 B가 타고 있다. 자, B가 A에게 100N의 힘을 가하게 되면 B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지. 선생님, 그 49쪽에 7번이요. 이게 거의 다 풀지 않죠? 이거 다 풀었지? 선생님, 저 앞에 다 풀었어요. 어? 다 풀었네? 네, 네. 49쪽 기아 돼. 풀었구나. 너무 쉬워서 다 넘어갔습니다. 영상을 찍어야 되는구만. 7번 차례요? 네. 네, 7번. 7번 안 해도 될까? 눈으로 풀리. 자, 마찰이 없는 수평균의 정지에는 지난 3kg의 물체에 N의 힘을 줘서 5초 동안 작용한 뒤에 5초의 물체 속력은 또는 얼마가 되는가라는 문제야. 자, 얘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물체에 작용한 힘은 MA라고 해서 이걸 뉴턴의 운동 J법칙,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F는 MA, 질량은 M, 키로그램. 예, 가속도 말씀이시죠.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M분의 F, M분의 F가 되고 있는데, 자, 몇 뉴턴의 3분의 6. 자,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대요? 6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질량은 얼마의 물체라고 했어요? 3kg. 3kg이라고 했으니까 이 물체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됐다. 자, 이 물체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중 속력은 가속도 넘어서 V0 나오기 A를 따라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저는 0. 자, 따라서 처음 속도는 0이 되므로 얘는 2m/s 제곱곱한 뒤에 몇 초? 5초. 5초가 되니까 얘는 얼마? 10m/s라는 속력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신망기. 자, 이번에는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1kg의 물체를 직으로 면에서 힘 F로 끌어서 2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어? F는 MA라고 했어요. 질량은 몇 kg의 물체래? 질량은 10kg의 물체이고요. 가속도는 2m/s 제곱일 때 불타는 물체 작용이 얼마? 2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물체에게 20kg의 물체를 같은 면에서 2F로 끌게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물체의 가속도, 새로운 가속도는 질량 M'분의 2F가 되지. 자, 그럼 얘는 몇 뉴턴? 40N이 되고 있고요. 가속도는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야? 가속도는 질량은 몇 킬로그램? 질량 20. 자, 20kg의 물체에게 줄 때 따라서 얘는 얼마? 2m/s 제곱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힘이
2배가 되면 질량도 될 때 가속도는 똑같아야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9번. 자, 다음 그림은 무한이가 5kg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벽을 A방향으로 600N의 힘으로 미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무한이는 벽을 민 직후에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가속도가 3m/s 제곱이라면 무한이의 질량은 얼마인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자, A가 B에게 F라는 힘을 주면 B도 A에게 F라는 동일한 힘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수식 관계 이론의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이쪽에 자, 아인이가 속한 단체가 있지? 1배 선생님 이거 진짜 유튜브에서 찾아서 녹화할 거예요. 자, 이때 학원에서 네. 확대다가 써놔요. 이거는 확대 정의를 모르는구나. 전 일반 사용자가 아닙니다. 네가 선생님들 확대하는 거야? 네? 어째서? 선생님들 엄청 괴롭혀. 제가 괴롭힘 당하는 거 같은데. 네가 괴롭히는 거 같은데. 와, 미쳤다. 선생님들은 그러고 싶어 그러겠니? 왕따 당하는 애가 잘못이야. 좀 전에 과학고 선배들 수업하는데 아씨 막 야만 이빠이 돌았어. 너희 둘은 하준이 기억할지 모르겠다. 물체가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길을 왕복하는 그런 물체 운동이 무슨 운동이지? 똑같은 곳을 갔다 왔다. 진짜 무슨 이거? 온 동을 물어봤어? 네? 온 동을 물어봤단 말이야. 무슨 행동? 홍성원동의 그림자 운동. 단진동. 단진동이지? 와 미쳤다 정말. 저 새끼는 순발력만 좋고. 아니 생각해도. 물어보면 몰라. 이때 단진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단진동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야? 얘기하면 기억은 날 거야.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변위에 비례하는 경우에 단진동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네. 그래서 비교식으로 오메가 제곱에서 주기를 구했단 말이야. 네.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해줬어. 그랬더니 오늘 또 물어봤어. 단진동하는 물체가 어떤 기준으로 단진동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한 녀석한테 물어봤어. 딴 애들은 다 아는데 그 녀석 혼자 모르는 거야. 몇 명이 더 모르겠어. 변위에 뭐가 비례하는 거? 힘이. 아. 알만 잘 알아.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 그러는 거야. 선생님 아까 그 개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해준 거야. 어떤 기준에서 단진동 한다고요? 불과 약 40분 전에 답해준 거야. 미쳤다. 수업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심선우다. 맞네. 과거가 완전히 거름되려고 작전 하나 있지. 붙었으면 어떡할 거야. 포기도 못하고. 아, 이제 과거 입학자를 제압할 수 없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가서 한번 잘하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항상. 근데 솔직히 과거 꼴등도요 인천대 가지 않아요? 인천대 못 가. 인천대 못 가요? 어. 혹시 쥐 자꾸 그러다 건드리면 저 쥐 진짜 저 되게 알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하는데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수업 중에? 아, 오빠 선생님 확대하지 않았어? 말 더럽게 안 나. 자세 피는 건데 이게? 책도 안 갖고 와. 노트 하나도 안 꺼내놨어. 아, 기억 사주랑 다시 풀려고 해. 브라이만 댕글댕글 달고 왔니? 네. 브라이도 없을 거야. 네. 영혼까지 털린다. 이게 선생님이 갖고 나간 거구나. 아인이 단체를 바꾸겠습니다. 메가입니다. 자, 이때 자,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은 메가를 당기죠. 예. F21이라는 힘으로 당긴대요. 자, 반면에 자, 2도 1에 의해서 당겨지고 있어요. 있어요. F12로 당겨지고 있다. 자, 이때 두 힘의 관계에서 F21이라는 건 마이너스 F2와 같다라고 하지. 자, 이 두 힘의 관계를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합니다. 얘의 가속도는, 자, 얘의 가속도는, 자, 일정한 힘이 계속해서 작용했다라고 하면 A1이고 얘는 A2야. 만나기 직전에 얘들이 갖는 속도는 각각 V1이고 V2야. 그때까지 이동한 거의 X1이고 X2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F2,1이라는 힘은 M1에게 작용해서 A1이라는 가속도를 갖게 하고, 자, 그리고 F1,2라는 힘은 M2에게 작용해서 A2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데, 두 명의 크기가 작용, 반작용 관계에서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따라서 얘는 M1A1이라는 것은 M2A2라고 얘기한대요.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에 비해 A2분의 A1이라는 속도는 M1분의 M2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얘가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처음 속도는 0이니까 나중 속도는 AT라는 값이 있는데, 충돌 때까지 시간이 어때? 동시에만 아니라 네. 똑같단 말이야. 네. 자, 시간이 같으므로 이 가속도라는 녀석은 V2분의 V1이지. V2분의 V1이라고 할 수 있어. 또 이들이 각각 이동한 거리는 V분의 AT 제곱인데, 역시 시간이 같기 때문에 가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얘는 S2분의 S1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면 웬만한 작용 반작용과 관계되는 문제들의, 자, 소수령 문제들을 다 여기에서 풀 수가 있다. 특히 이 두 녀석 관계는 뭐가 되지? 작용 반작용 성립하는 경우에 운동량 보충 법칙과도 관계있네요. 연관시켜서 그렇게 되면 신기하구만. 개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죠. 600N의 힘을 밀었어, 탔어. 자, 이때 전체 총 질량이 얼마? 오. 몰라. 무한히 질량 물어보는데 지금 무한히 질량 합쳐서 스케이트 그럼 무한히 질량이 0이냐? 귀신. 자, 얘는 F는 MA가 되는데 600N이야. 그치. 질량은 사실은 M 더하기 M 무라고 할게. 무한히 더하기 얼마? 스케이트보드 5 곱하기 가속도 A인데 A가 얼마라고 했어? 10m/s 제곱이라고 했니? 네. 자, 10으로 대입해주자. 자, 그렇다면 M 무는 얼마가 되지? 55 kg이 된다 라고 합니다. 신기하구만. 그래서 구하는 게 M무였구나. 자, 그러면 11번을 살펴보자. 아, 10번이 문제. 몸무게가 500N인 무한이가 물속에 들어간 후에 몸무게를 쟀더니 200N인데 무한이가 물에 가한 힘은 얼마일까? 다른지 물속에 들어가서 몸무게를 쟀지? 네, 이거 문제가 있는데, 아니, 물이 300으로 띄워졌으니까 200으로 300으로 잡아야지. 자, 이쪽에 이렇게 모래 안 들어가는데 같이 무한이가 들어가 있지 하준대. 자, 얘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중력. G가 작용하고 윗 방향으로는 부력. 부력이 나타나요. 부력은 왜 B지? 부력. 부력이야. 알겠습니다. 과거 면접에서도 저렇게 대답할게요. 떨어지지? 부력 안 물어봐. 아, 진짜. 자, 이쪽은 수직항력 M이기에 실제 측정한 몸무게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M 더하기 B는 얼마? MG. MG야. 여기서 부력이 얼마가 되지? MG 마이너스. 원래 몸무게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500N이었어요. 마이너스 몸무게가 이야기하는 무게는 얼마? 네. 200N.
해밀턴 얘는 부피가 어마어마 프라임 같다. 주력 사람이 같은 거. 300m라는 300m라는 건 물이 무한을 들어올리는 힘이야. 우리가 무한. 그러면 무한이가 물을 누르는 힘은 얼마야? 300m. 300m 주력과 똑같게 나타나겠지. 주력과 똑같이 나타난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제 형태로 한번 살펴볼까? 부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50kg인데 어떻게 이렇게 뚱일 수 있지? 자, 여기에 중력과 속도를 씁시다. 액체를 예를 들어 물을 갖다 놓은 수조를 자, 질량을 측정합니다. 자, 질량을 측정했던 얘는 현재 W0래. 자, 한편 용철조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봤어. 그랬더니 얘는 W라고 해요. 자, 얘를 합쳐보죠. 저거 안에다 저 스프링을 넣는 건가? 이때 이 물체에 대해서 나타난 힘을 볼까? 얘는 WG. 네. 그리고 윗방향으로 뭐가 나타나? 부력이 나타나지. 그리고 윗방향으로 측정된 무게는 W'이 측정되었다라고 하자. 이게 측정된 묶음이야. 네. 그렇다면 휴회평형에 의해서 W' 더하기 B라는 힘은 얼마가 되죠? W가 되죠. B라는 힘은 얼마가 돼? W'W'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자, 이때 얘는 원래의 액체를 살펴보면 원래 액체는 아랫방향으로 뭐가 나타났지? W0가 나타났는데 부력의 힘으로 얘를 누르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렇다면 얘의 눈금은 무엇을 가르칠까? W0 더하기 B를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힘이 전체 힘이 되어버리니까 저울의 눈금은 B만큼 증가하지. 네.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된다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물체를 물을 갖다 놓고 놨을 때 물체 부력을 측정할 때는 담갔을 때 저울에 측정되는 눈금과 원래 눈금의 차이만큼이 뭐가 된다? 겁나 쉽네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11번. 11번. 다음은, 자, 물체가 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관성과 관계되는 현상을 골라보자. 관성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자기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건 써서 한번 읽어보겠습. 자, 뉴턴 운동 제1법칙이야. 운동관성이 뭐예요? 운동관성이 뭐예요? 그냥 관성이에요. 저게 뭐예요? 제1법칙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뉴턴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이라는 성질이 중요한데 관성이라는 성질은 이런 성질이 관성이야.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0이야. 알짜 힘이 0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조건일 때 처음에 속도가 0이었던 물체는 계속해서 0, 속도가 0으로 나타나. 자,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던 물체는 계속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이런 성질을 갖는 것 우리는 자체 성질을 관성.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려한다 그러면 관성 법칙, 뉴턴 운동 제1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관성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관성이 있다라고 했어.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을 부정하여서 정지 관성이라고 해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정지 상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예들을 볼 수 있을까? 버스가 급 출발을 해요. 이때 나타난 현상으로 어떤 현상을 알 수 있지? 몸이 뒤로 쏠리지. 담요에 먼지 털리고 담요를 빨래줄에 넣어놓고 막대기로 두들겨 패지. 그게 아이니면 딱 좋지. 자, 그래서 네? 운동이 그냥 멋있죠. 알아주게 스트레스 정신도 좀 털리게. 그래서 먼지와 담요가 붙어있는데 담요를 막대기로 짝대기로 때려버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힘을 받아서 담요는 움직이지. 네. 반면에 먼지들은 제자리에 정지했으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자, 한편 자, 또 어떤 예가 있을까? 자, 테이블 꽃배기, 식탁 꽃배기, 정대가 식탁을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식탁만 빼면 위에 있는 것들은 가만히 남아야지. 엄청나게 빠르게 빼줘야 돼. 또 컵 안에 동전 박스. 컵 안에 동전 박스. 이게 뭐예요? 컵 안에 동전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지예요? 마술이잖아. 그래, 또 맞췄어. 특이한 것만 기억을 하고 일반적인 기억을 안 해. 컵 안에 동전 쌓는 게 왜 마술이야? 그냥 동전 떨어뜨리는 거야. 봐봐, 바보 새끼야. 컵이 있어. 네. 이 컵이 있어. 위에 카드를 놨어. 네. 동전을 갖다 놨어. 아, 카드 싹 빼는 거야. 카드를 툭 치면 동전이 툭 떨어지잖아. 마술이지. 그게 마술이야? 미치겠네. 미쳐봐. 고정관념에서 계속. 왜 너 피아노 있어 집에? 집 피아노 있죠. 네 가서 계속 쳐. 엄마가 나오셔서 그래. 미쳤구나. 정신병원 데려가. 자, 축하해. 공부 안 할 수 있어. 평생 남의 보호를 받았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가 있을까? 휴지 끊기. 아, 맞네. 천천히 하면 잘못하면 잘 되는 거고. 자, 휴지 작방이 잡고 똑 하면 그 위에서 끊기지. 네. 근데 어떨 때는 똑 같이 해도 쫙 풀릴 때가 있어. 죽고 싶어. 왜 그럴까? 혈기가 좀 세요. 그게 아니고요. 나 옆에 쭉 봤더니 휴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 바로 질량이라는 거를 정의해보는데 질량은 관성의 적도야. 아, 맞네. 질량이 클수록 관성 적도가 커. 그래서 멈춰있으려는 성질이 강하고 질량이 작았더니 얘는 어때? 관성이 작아서 훅 풀려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정지관성이에요.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니? 지진계. 다른 거 다 움직이는데 지진계 그건 추 하나만 안 움직여. 이걸 응용한 게 대만에 갔더니 뭐 100m짜리 건물에 이 큰 쇠봉을 중간에 박아놨더라고. 그 바람이 불어도 얘는 대만 왔다 갔다 해. 대만 쪽은 좀 똑똑하다. 옆쪽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버리니? 대만 타이완이잖아. 만약에 그걸 해놓지 않았다면 우회가 굉장히 흔들렸을 거야. 추가 한 20년 전까지 우리나라 가장 높은 빌딩이 63빌딩이지. 네. 63빌딩이 가장 높았단 말이야. 와, 그건 옛날에 생겼을 때 막 사람들 와 63층이래. 송도에도 있어. 좀 안 송도에 더 높아. 아파트가 40몇 층. 부산은 뭐? 근데 청라에도 아파트 40몇 층짜리 있지? 청라에 40? 모르니? 있을걸요? 청라 신도시니까. 당하는 거 없지. 당하는 아주 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베트남에도 많던데 뭐. 이 학교 있잖아. 우리 학교요? 우리 학교 5층인가? 우리 학교는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인 성현이. 성현이.
스마일. 캐모상도 못 받았잖아. 네? 캐모상도 못 받았잖아. 저는 AMO상을 받았습니다. AMO?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칸 맷 올림피아드. 거짓말 치고. 아, 그 주둥이나 살찌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죠. 에휴. 자, 지진 개발 그리고 또 다른 일 이런 거 있었잖아. 천장이 있고요. 물체가 있는데 아래 실이 있어. 자,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질량을 매달았을 때는 갑자기 세게 당겨. 얘는 천천히 당기는 거야. 천천히 당긴다. 어떤 일이 생기지? 그 갑자기 세게 당기면 아랫줄이 끊어져요. 네. 당기는 힘과 얘가 그 자리에 멈춰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아랫줄이 큰 힘을 받게 돼. 반면에 천천히 세게 당기면 추의 무게와 당기는 힘이 합쳐져서 우회줄의 큰 미작용에서 윗줄이 끊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정지관성. 아, 신기하다. 하, 저 추임새만 안 하나. 아니 진짜 신기해서 그런 건데. 하지만 제 이상한 소리 할 때마다 지금 한 대씩 때려. 아니 항상 요즘 진지한 질문도 다 장난으로 받아가지고 모두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없어요. 답을 못 받겠어요. 장난밖에 더 했지. 진지해. 아인 이상한 추임새와 헛소리 하면은 책을 안 갖고 그냥 사주가 그냥 뚜뚜겨 패기. 자, 그 다음에 운동 관성이 운동하는 성질을 유지하려는 관성이야.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 달리던 사람 달리다가 점프하면 푹 날아가고 방금 근데 제가 뭔 문제였어요? 헛소리. 뭐지? 그 운동을 해보냐면 그 운동 관성 아닌 거지. 앞으로 넘어진다. 앞으로 넘어진다. 몸이 앞으로 고관지지. 자, 그 다음에 또 자동차도 있다. 급정거를 하는 거야. 급제동을 하는 거야. 급정시라고 써. 급정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몸이 앞으로 쏠리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 칼날이나 멀, 망치 머리가 나무 손잡이에 칼날이나 망치 머리가 내가 왜 맞아? 아 진짜 싫었어. 뭔지 모르겠는데. 망치 머리밖에 몰라? 네. 망치 머리밖에 몰라. 딱 이게요? 그 나무 위치. 아. 나무가 생장인 거. 너무 멀어.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모르는 게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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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영어로 묻자. 영어로 죄악이 뭔지 알아? 네. 죄. 알죠? 신은 알고 망치 머리밖에 모르는데. 근데 더 맞아. 잉글리시. 근데 망치 머리가 뭐야? 망치의 머리요? 어. 망치 머리 바뀌가 왜 관성이라 상관없지? 망치 머리가 뭐냐고. 망치의 머리요. 어. 영어로. 네? Hammerhead. 어? Hammerhead. 해머. 헤드. 헤드? 네. 진짜예요, 근데. 그럼 해머헤드야. 바뀌야 어떻게 봐봐. 때리는 것을 그걸로. 그렇지, 네 머리를 때리는 거지. 근데 그게 왜 관성이랑 상관이 있는 거야? 해머 헤드잖아. 나중에 직접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모른다는 집에서 좀 찾아봐. 바보 같은 시기야. 뭐라고? 아이나 그림 일기? 아니 그거 얼마나 옛날이야. 별명조제 화불주야. 그때 다 한 것 때문에 화를 부르는 주둥아니. 백설공주 해줄까? 백설공주? 네? 백설공주. 백설공주요? 어. 그게 뭐예요? 아인 별명. 스노우화이트. 백만인이 서슬리는 공포의 주둥이. 얘를 내리친단 말이야. 그럼 망치자루 만들어 봐. 망치자루가 멈춘 후에 얘는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아. 그러니까
깊게 파악하고 있지. 근데 그때는 취임새. 자, 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지? 아, 후추통은 그 후추 같은 거 나가면 또 후추 톡 쳐주지. 그지? 이때 빨리 해가 빨리 쳤으면 더 많이 빠져나오겠지. 옛날에 다 했잖아. 산업품 집에서 후추를 질러서 탁 했더니 후추가 절반 정도가 다 들어갔어. 못 먹어. 어떤 친구는 물어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소금을 그렇게 넣은 적이 있대. 네, 그게 저예요. 그게 뭐니? 선생님 좋아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 거니? 제가 어떤 친구군요. 아, 지금까지 싸울도 있었던 건 어떤 친구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설탕은 설탕, 아니 소금은 차라리 나을 것 같아. 후추는 진짜 못 먹어. 소금도 진짜 짜증. 엎어놓고 재치기 엄청나. 근데 육수 보면 이게 돼요. 주먹. 그래갖고 그거를 팍 숟가락으로 꺼냈는데 나중에 못 먹어. 국물을 전혀 못 먹었어. 건더기만 헹궈서 먹었어. 그럼 맛있겠는데요, 건더기는? 존나 맛없지. 설렁탕에 건더기 몇 개나 들어갔냐? 진짜 설렁탕 반말하고 해야 되는데. 진짜 대우스케지. 국물 먹으러 먹는 거야. 설렁탕에 다리가. 야, 설렁탕이야. 아, 순대고기도 순대 다 쓰러졌는데. 많아요, 5개. 순대? 네. 순대고기는 적어서 순대가 5개 하면 3개 들었습니다. 전국 순대국집 공통이야. 사실상 순대국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돼지 국이에요. 맞아. 그것도 별로 없어. 근데 그게 그 순대국집마다 틀려. 원래는 순대국 하면은 돼지 내장하고 원래 돼지 내장만 넣어갖고 끓이는 원래 진짜 오리지널 순대국이야. 그 진짜 맛있어요, 내장. 그리고 그 순대 밥이 들어간 거는 오리지널 순대국은 아니고 변형된 순대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장을 다루기가 힘들지. 귀찮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돼지 머리고기 쓰지. 근데 머리고기 진짜 맛있어. 참고로 요 옆에 그 비교적 있어서 유명한 순대국이로 알려진 요 옆에 가면 있지. 헬멧 순대국인가? 아니 거기 말고 저쪽에 어디야? 홈플러스 대가 유명한 데 있어요. 그분이 순대가 무슨 순대가 그 집은 다 돼지 머리고기만 써. 가짜 순대. 문이만 쓴대. 친구해야겠다. 사귀어. 그래갖고 사귀는 아니야 방식이지. 그런 식으로 순대국이 다 달라. 그래갖고 지역마다 마시는 순대국집 가면 다 틀려. 참고로 근데 이 집은 순대국 밥 말아서 줘야 더 맛있어. 밥알 사이로 다 먹을 때쯤 되면 국물이 쓱 배어 들어가갖고 진짜 맛있어. 따로는 그냥 밥 따로 국 따로 하면 나중에 말아도 그냥 밥 따로 죽다가 나 따로 놀아. 가봉이 없어. 그냥 밥을 말아서 애초에 말아서 달라고 하면 끓여서 토면해서 주거든. 그러면은 훨씬 더 밥알이 국물이 잘 배가 더 맛있어. 좋다. 나중에 보면 죽같이 돼 있어. 죽같다. 죽같다. 자, 수통, 혈기. 자, 이런 것도 예비 운동관점이 예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보자. 이불을 두드리면 먼지가 떨어진다. 정지관성. 정지관성. 삽으로 흡하기, 삽질하기야.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삽질에서 삽으로 흙을 떠서 휘두른단 말이야. 이때 삽질 던지진 않지. 삽은 멈추고 흙은 계속 관연성이기 때문에 흙만 날아가겠지. 운동관성이야.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자, 뒤로 몸이 쏠리지. 자, 그래서 얘는 정지관성이 식탁 꼭대기. 정지관성이 이게 젠가다. 나무 투막 쌓아놓은 거 가운데를 갑자기 때리면 가운데 기어가 튀어나가지. 젠가 옛날에 젠가라는 거 젠가라고 지랄하는데 다 쌓여졌는데 뺄 게 이제 없어. 그리고 하나짜리가 있었어. 하나짜리 엄청나게 세게 딱 쳐서 그대로 주저앉혔거든. 네. 됐어요. 번치기를. 네? 뭉친 계속 그게 젠가의 용인지? 안 됐다고. 어? 번치기를. 멍청한 인간데 이구만. 우효로 가더라고 나쁜 새끼. 간지게 손가락 풀어줘. 양쪽에서 이렇게 손가락 있는 거 아니야? 두 손 못 쓰나? 아니 바보야 이렇게 놓고 여기를 쳐야지. 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맞네. 끝에 있을 수가 없네. 가운데만 있다고 그랬잖아. 끝에는 서 있을 수가 없네. 이렇게 끝에 두 개 되면 안 되지.
얘기해 줄까? 옛날에 어떤 아이가 버려져가지고 그 아이를 신부님인가 스님인가 키웠어. 스님이었던 것 같은데 얘가 왜 부모가 얘를 버렸냐면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야. 기형아. 팔과 다리가 생기다가 말았어. 아, 그건 진짜. 그래서 팔이 여기밖에 없고 다리도 허벅지 정도밖에 없고 선천적인 기형이야. 그래서 얘를 버렸는데 스님이 얘를 엄청나게 밝게 키운 거야. 걔가 장래 희망이 그때 당시에 축구 선수였어. 걔 이름이 그때 당시에 구원이야. 구원이. 그래서 8년씩 일해. 되게 이유 없이 해맑아. 저렇게 핍박을 해도 막 회해. 구원이 같으면서 그 흔들리지 않는 팔. 한국판 무채 불만족이라고 그래갖고 일본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었지. 그리고 돈을 뭐 후원금 엄청나게 받았는데 얘가 결혼까지 했는데 바람이 딱 걸렸지. 어떻게 그런데 바람을 기억인데 돈으로도 먹을까? 뭐 제주껏 했겠지. 자 12번 문제는 좋겠네. 아니면 나중에 바람 피겠네. 둘러다리겠네. 자 12 엘리베이터. 여친이 어렵지. 여친이 문어바람 좀 생겨요. 제가 스카 나타나는 생겨요. 안 생길 것 같아. 아 지금 약간 시작되고 있어. 남자일 수도 있잖아. 아, 여자입니다. 남자. 제가 할까? 선우? 아 생긴다고요. 진짜 인증해드릴게요. 저 진짜 한다라는 생긴. 성현아, 진도에 연락이 됐나요, 아니? 내가 학교에 전화번호 알려줘. 야 나중에 알려줄게. 성현아 학교에서 존재감 있어? 제가 없을 것 같긴 해. 없지. 이거지 그냥 나불나불. 아 막 구석에 초박해서 입술을 흘리고 있는 조용한. 그렇지 너. 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육수리고 있지.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 애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 엘리베이터는 상승 또는 하강할 때 3m 4세크제곱의 크기의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다. 자, 몸무게가 50kg이면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몸무게를 쟀다면 그 차이는 얼마인가? 중력가속도는 10이라고 하자. 얘는 관성력을 묻는 문제야. 자 관성 때문에 느끼는 힘인데 이 관성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주지. 관성력은 마이너스에 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계리 운동 방향. 계리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계리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 질량 곱하기 계리 가속도를 받게 된다. 자 이 마이너스는 계의 가속도. 자, 얘는 물체의 질량이야. 자, 얘는 계의 가속도야. 자, 그래서 얘 이렇게 나타내주는 엘리베이터 문제를 한번 보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자 여기 50kg의 사람이 이 아이가 위로 A로 올라가는데 A가 얼마지? 3이었니? 2였어 3이었어? 3m4세크제곱으로 움직이는데 자 그럼 얘는 원래 몸무게가 있지? 네. 아래로 얼마? 50. 자 500N이 되겠지? 네. 그리고 이 방향과 반대 방향도 MA를 갖게 돼. MA 하면은 얼마가 되지? 50 곱하기 3이니까 150N이 되겠지. 그리고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이 나타나는데 이 안의 관찰자는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관성력은 이 안의 관찰자가 느끼는 힘이거든. 자 그래서 얘는 N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50이 0이야. 따라서 수직항력은 얼마가 되니? 650N이 되는 거지. 반면에 이 엘베가 아랫방향의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자.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3m/s제곱의 가속도를 갖는. 그럼 아래로 나타난 이 사람이 원래 몸무게는 얼마가 될지? 500N이야.
자, 그리고 관속력으로서 윗방향 얼마를 받게 돼? 150N을 받게 돼요. 그리고 차이만큼이 수직항력 N으로 나타나는 M'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M' 더하기 150 마이너스 500이 0이야. 따라서 M'은 얼마가 돼버리지? 350N이 돼버리지. 따라서 힘의 차이는 얼마가 되니? 600N만큼의 차이를 주겠지. 300이지 차이. 300만큼의 차이를 주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자, 관성력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답은 30kg 중. 쓸데없는 소리고. 아, 어? 춤췄잖아. 좋다. 아, 진짜. 난 정당하게 때린다.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런 반응도 안 해요 지금. 그래. 진짜.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 써야겠는 남들이 나도 지금 반응하고. 저 지금 이따 나볼 거니까 또 맞고 싶어. 자, 13. 너 상, 녹색하고 상담하면서 감격받은 일 없었었나? 저요? 딱히 혼나기만 했나? 지금 그냥 할 얘기가 없는데. 되게 그냥 그 과거 진학에 대한 것만 물어보고 끝났는데. 그거는 하잖아. 지금 상태가 걸음이 되려고? 제 거기 갈게요. 제주도에 있는 과거 갈게요. 아, 멀지 않네. 제주도가 인천보다 공부 잘했어. 요즘은 잘해. 수능도 제주도 가서 잘 본. 말이 된다. 부자체에 많이 내려가서 말이야. 부자체가 지금 세 개인가 네 개 있잖아. 진짜요? 미쳤다. 미쳤다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물체 A가 질량이 3kg인 정시한 수레 위에 놓여있다. 자, 수레가 8N을 일정한 힘을 받아 원점5를 출발해 남쪽으로 직선을 놓고 P점에 도달하는데 2초가 걸렸다 라고 합니다. 자, 2초가 걸렸대요. 그렇다면 자, P점을 지날 때 동쪽으로 방향만 바꾸고 속력은 일정하게 직선운동하여 P점에 도달하는데 3초가 걸렸답니다. 이 물체 A에 대한 운동을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처음에 얘가 내려올 때 얼마 힘이 작용했지? 8N의 힘이 작용했지. 질량은 얼마가 되니? 4kg이 됐지. 네. 가속도 A는 얼마? 2m/s 제곱. 2m/s 제곱이 됐어. 자, 그렇다면 O, P의 거리는 얼마가 되지? O, P 거리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몇 초 후에 도달을 했다라고 했습니까? 2초. 자, 2초가 지나서 도달했다라고 했습니까? 자, 2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얘는 몇 미터가 되지? 4미터만큼 떨어진 곳이었대. 2미터 후 도달한 후에 속도, P점에서의 속도는 얼마가 돼버리지? AT가 돼버리니까 얘는 얼마? 4미터 퍼세크가 되었대요. 방향만 바꿨어요. 방향만 바꿨죠. 자, 그래서 다시 동쪽으로, 자, 동쪽으로 5점을 향해, 5점이면 또 Q점이지? 자, Q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자, 이때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 3초가 걸렸대요. 그렇다면 PQ 거리는 얼마가 돼버리지? VP를 써주니까 3이 돼서 12m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대략적인 걸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자. 출발 후 1초가 된 순간에 물체가 느끼는 관속력은? 자, 얘는 가속도가 얼마였지? 가속도 얼마야? 2m/s 제곱이지. 자, 그렇다면 얘는 뒷방향으로 ma의 과속도를 갖겠지.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북쪽 방향으로 질량 1kg 곱하기 2m/s 제곱인 2N의 힘을 관속력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2N 맞습니다. 네. 출발 후 1초가 되는 순간보다 출발 후 4초가 된 후 순간 물체가 이게 느끼는 관성력이 크기가 크다라고 했는데 4초일 때는 관성력을 느껴 안 느껴? 안 느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등속도 들어가니까 가속도가 없어서 얘는 관성력을 느끼지 않겠네요.
자, 술의 이동 거리가 3m만큼 됐을 때, 3m면 어디 왔을 때야? 5P를 오고 있을 때구나. 가속도가 5P를 오고 있다라고 해. 이때 A가 느끼는 관성력의 방향은 자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니까 북쪽 맞겠지. 네. 자 그렇다면 오는 것은 DD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살펴봅니다. 썸을 한 달 동안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걸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 그냥 걔가 저를 좋아한다니까요. 착각도 받아주는 거의 차이예요. 지금 여기 봐봐. 착각도 유분수지. 아 그러네. 아 영상에 사랑이 오비라님 보내줘. 그 친구 앞에서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었어요. 아니요,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스커. 근데 어떻게 먹을지 대화했어. 누가 했지? 대화했어? 내가 진짜 놀랄만한 존재야. 내가 생각할 땐 역겨워서 술을 먹을 것 같아. 아 역겨워서 술? 아 나를 써먹으려는 건가? 어? 지갑으로 사용하는 건가 나를? 그렇지. 어이구야 큰일 났네. 밥 사줬으니까 내가 커피 사줄게. 그 아메리카노 좀. 사실 어장이었었는데. 너를 식사로 썼구나. 신부도 나오고 빵셔츠도 나오고. 아 큰일 났다. 돈도 네 돈 쓰기라고. 자 14번 성현이가 대꾸도 안 해주잖아. 저럴 리가 없지. 이거 헤어졌냐? 아직 사귀고 있나? 자, 어? 성현이도 여자친구 있었어? 있게 생겼잖아. 하주도 생겼고, 하주도 있고. 하주는 여러 명이죠. 하주는 한 명이 만족하지 않거든요. 아, 미스야? 네? 미스야? 멋있어요, 아주. 죽인다. 자, 그러면 그림 가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에 크기가 6N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물체의 질량은 얼마인가? 가속도가 얼마지? 2분의 1 0.5 퍼세트 제곱이 가속도지. 자 얘는 자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이렇게 부하고 있거든. 델타 C분의 델타 V야. 그래서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돼. 이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그때 자 이 물체에 6N의 힘이 가해졌어. 가해져서 가속도가 2분의 1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6N이 가해졌고 질량은 모르고 가속도는 0.5가 돼버렸어. 따라서 질량은 몇 킬로그램? 12kg의 질량을 갖는 물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5번을 살펴보자. 그림과 같이 원형 고리 자석을 밖에 끼워서 놓아두었더니 두 물체의 반발력으로 그림과 같이 한 자석이 뜬 상태를 유지하였다. 어? 위에는 자석을 한번 볼까? 자 위에는 자석은 뭐냐? 아래로 어떤 힘을 받지? MG. MG라고 하자. 근데 안 떨어지는 걸로 보아 윗방향으로 자격. 가서 자기력이 작용하겠지. 두 힘의 크기가 방향의 반대 힘이 돼. 네. 그래서 자기력은 마이너스 MG. 맞아, MG라는 크기를 갖겠지. 자 한편 아래 있는 녀석을 살펴볼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아래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 MG. 그리고 이때 자기력이 어떻게 나타나?
똑같이 FP가 돼버리지. 네. 그럼 수직 간격이 얼마로 나타날까요? mg 플러스 fp. 자, n이라는 것은 mg 플러스 fp가 되는데 위 조건을 이용하면은 emg만큼 힘이 자기력이 되겠지. 네. emg만큼 힘이 자기력이다. 자, 아무튼 이렇게 유지되니까 자석이 끼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장치의 무게는 200g이야. 0.2kg. 자석 한 개의 무게는 100g이라고 할 때 두 자석의 무게를 무게는 동일할 때 이때 그림과 같이 이 나무판에 자 이 나무판을 저 위로 올려서 무게를 재면 얼마가 될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지. 네. 맞아요?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MG는 자 그렇다면 애초에 자기 자신의 밑에 바닥이 있으니까 전체 장치의 무게까지 더 줘야 되겠구나. 그럼 N이라는 녀석은 자 전체 장치의 지름이 200g이니까 0.2kg 힘이지. 네. 자 더하기 얘는 두 배의 물체 무게야. 0.1kg 힘이 되는 거야. 그럼 0.4네요. 0.4kg 힘이니까 얘는 약 4N이 되는 거지. 네. 약 4N이 답이 되겠다. 아 여기서는 그램 힘으로 나타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0.4g 힘. 이거 잘못됐어. F까지 써줘야 돼. GF까지. 그럼 kg F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400g F야. 쏘리. 단일 그램 F라고 해야 됩니다. 자, 12번을 한번 보자. 전화할래? 이렇게 전화할게. 씨발로 봐. 어? 욕해서 한 대. 왜 욕을 그렇게 참지게 되나? 응? 선생님 욕한 사람 싫어. 저 머릿속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실제로 넘는 편. 아주 힘이 센 사람이 그린 것 같이 세 가지 상황에서 각각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서 이렇게 설명해야겠지.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자, 가의 경우에 이 사람이 양쪽 팔에 받는 힘의 세기가 서로 같지. 사람의 사람이 지금 평형 상태에 있잖아, 그치? 따라서 나무가 주름에서 사람을 당기니까 말이 땅이 서로 같아서 평형 상태에 있는 거야. 두 번째, 나와 다의 경우에서 이 사람이 왼쪽 발이 받는 힘의 세기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얘는 양쪽으로 말 한 마리가 당기는 힘만큼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걸 T0라고 할게. 근데 지금 다의 경우 말 두 마리가 한쪽을 끌어당기잖아. 이 T0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찢어져. 자, 옛날에 뭐라고 했지? 응지처참. 응지처참에 해당하지? 어? 근데 그거는 네 개예요. 뭐가? 팔, 그리고 네 개의 소가 있죠. 두 개로 해도 되는데 발목하고 목하고. 오씨. 그건 상상도 안 해봤네요. 미국은 주마다 사용시키는 제도가 다 틀려. 주로 전기의자 아니에요? 어떤 데는 그 전기의자, 이거 에디슨이 만들었지? 네. 교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테슬라를 약올리기 위해서 교류를 써갖고 전기의자를 만들었어. 그걸 쓰고 여기 발목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 아프대요. 안 아픈 게 아니래요. 아프대요. 순간동안 엄청 아프대요. 근데 저 안 되잖아. 사용이겠네. 엄청나게 고통받는데 어떤 사람이 세 번 전기의자 만들었는데 다 살았어. 아니 맞아. 그 생각보다 잘 안 죽는데 근데 그 땅콩 냄새가 나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계속 했나봐. 계속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서 그 사용시킨 거 참관시키잖아. 네, 근데 그거 한번 하면은요 뇌가 말이 안 되죠. 모르겠어. 그래갖고 이 사람 세 번 당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거는 그냥 엄청나게 오래 지져갖고 그냥 결국 죽였대. 전화가 화상이 붙었거든. 전류 엄청 화상이 붙었단 말이야. 근데 원주는 또 교수형이야. 목매 단단 말이야. 근데 한 녀석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목이 두꺼워. 사형을 언도받았어. 근데 그 주가 교수형인 거야. 얘가 교도소 가면서부터 엄청나게 처먹는 거야. 그 체중을 120kg까지 올려놨대. 빨리 죽기 위해서. 어?
알려줄게. 이거 들어봐봐. 그래놓고 주지사한테 탄원서를 쓰는 거야. 내가 몸이 지금 뚱뚱해서 교도소 와서 운동도 안 하고 그랬더니 뚱뚱해서 살이 지금 무려 120kg다. 이 상태로 교수형을 하게 되면 아마도 목이 몸에서 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디 선처에서 내가 다이어트해서 정상인의 체중이 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 근데 이게 허락이 됐어. 오 씨. 이 새끼 다이어트 할 거 아닌가? 안 하지. 안 하지. 부쳐 먹지. 어? 지금도 사형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 그거 있대요. 사형 전날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식사든 다 한 번 해준대요. 아 근데 그 미국에서 그래서 막 핫 캐비아 이런 거에다 트러플 다 먹을 수 있대요. 원하는 음식. 에이 설마. 아 그런 게 있대요. 그럼 지가 죽는 날 알잖아. 대부분의 주들은 아 네 죽는 날 알고 몰라 원래. 그리고 사형 선고 받고 하루 전에 그거 하던데. 우리나라는 어? 사형 집행할 때 사형 집행일이 안정해져 있어 원래. 근데 우리 사형 집행 없죠?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니의 수임 번호가 2023번이다 그것까지 예정이다. 자 2023번 면회 그러면은 이제 나올 거 아니야. 네. 그 교도관이 원래 한 명 붙는데 두 명이 붙는데. 그래서 쭉 면회실 쪽으로 가다가 면회실 옆 근처에 사형장이 있게 되게. 혹시. 그래갖고 막 가다 갑자기 와서 교도관이 양쪽으로 딱 잡는 거야. 죽기 직전에 힘이 어마무시하대. 딱 잡아갖고 이제 사형장. 맞아, 동물적인 힘이 나온대요. 어. 안 죽으려고. 그래갖고 끌고 간대. 끌고 와서 다시 결박해갖고. 거기에서 까만 봉다리 씌우고 옥내다가 갖고 죽이지. 한국은 사형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저 사형 우리나라 사형 안 하고 있어. 안 한 지 엄청 되지 않아? 안 한 지 지금 20년쯤 된 것 같은데. 사형 좋은 나라. 노무현 때인가 없을 사형 집행을 다 내버렸는데. 교도소 같은 데를 좀 죽였나? 그러니까 사회 범죄들이 흉포화되는 거야. 사형을 시키고 본때를 보여주면. 근데 사형 시키면 진짜 범죄가 확 줄어들걸. 그냥 1년 한 100명씩 사용시키면 그거는 그냥 그건 너무 심한데. 야 사실 조두순 같은 애들도 사용시켜야 되는 거야. 걔네는 고문해서 죽여야 될 것 같아. 걔 고문 너무 편안하게 죽여도 참 그런 건데. 그 다음 무슨 춘삼인지 뭔지 또 나온 애 또 이런 애들은 진짜 심각해. 그래 약간 금쪽이 그런 애들도 죽여야 돼. 사회에서 진짜 영구 격리가 돼야 돼. 그런 의미에서 아주 나쁜 제도지만 옛날에 청성보호소라는 게 있었어. 청성감호소. 그게 뭐예요? 그래갖고 얘가 예를 들어서 20년형을 받았어. 네. 그럼 보호가 20년이래. 네. 그럼 원래 교도소에서 20년을 지내고 나왔지. 그럼 청성 그 교도소 가갖고 거기에서 20년을 또 있어야 돼. 씨. 보호감호라는 거 해. 미국 교도소에서요. 아동 성범죄자가 개첨하는데요. 교도 그 그 거기 감옥에 있는 애들한테 교도소 미국 감옥으로 보내면 진짜 온몸이 멈추성이 될걸요. 왜 운동해 막 힘도 좋아하셨대는데 교도소요? 어이가 없네. 깜방에서 맞아 이제 나가게 되면 맞아 죽기 싫다고 운동을 어마무시하게 했대. 와 보통 걔가 60세 넘었는데 보통 40대 후반 정도의 근육을 갖고 있대. 그 후반 근육 감상도 미국 형들이 잡아주겠지. 아니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잘라버리는 거야. 잘라버린다는 걸 강조를 하시네요. 손등을 다 잘라버려. 역시 주둥이도 티스푼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남겨놓고 다 꼬매버리고. 미쳤다. 그런 범죄가 좀 있어야지. 그냥 불알을 잘라버린다면 성감대 그런 게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감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지랄이야. 여성으로 본 주인 때문에 주죠. 여성으로 본 주인. 아 그거 괜찮겠다. 네 그거 괜찮아. 교도소 있는 내내 여성으로 본 주인 여자로 내보내는 거야. 알란트리 알란트 가슴 나고 피부는 좋아져요. 근데 피부 좋아진대. 그래 내보내면 되겠다. 성범죄자들은 갇혀 있는 동안에 여성으로 강제 투입해. 그러니까 그건 나름 고문이에요. 죽지 않는 그 안에서 성범죄 당할 거 아니야. 맞대 미친. 자 아무튼 이 사람이 가는 다의 경우가
다 이거보다 힘이 크니까 더 약하지. 네. 따라서 기억은 맞고. 어쨌든 약해요. 니은은 나이도 뭔가 다보다 약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기 하나만 맞습니다. 나가 다보다 약하다고. 다가 더 세지. 다는 양쪽에서 두 개인가? 아니 그게 나무하고 똑같아. 한쪽 말이 똑같이 F를 딴 거잖아. 그러면 그냥 나 다 같은 거 아니야? 나 다는 지금 두 마리가 한쪽에서 당기잖아. 네. 두 배잖아. 왜요? 여기랑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다른 거예요? 같지. 평형 상태가. 그럼 둘 다 몇일 것 같아요? 어? 둘 다 몇일 것 같아요? 2F. 근데 나는 양쪽이 F네요. 아하, 그 차이군요. 그래. 옛날에 용철 갖고 얘들어 드렸었는데. 그래서 기 하나만 맞겠죠. 자, 17번 한번 살펴볼까요? 가랑 나는 힘 반, 사람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가구나? 가나 똑같아. 같아. 내가 이거 설명해 주자. 그럼 능지 초청할 때 소를 아낄 수 있네. 에휴. 물체 무게가 W네. 용철조에 얼마를 느끼지? W라고 기록이 되겠지. 자, 얘를 자, 돌을 이용해서 아래 W만큼의 물을 물체를 내달았어. 그럼 이 얘가 느끼는 힘 얼마야? W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해봐. 얼마가 될까? 저울의 눈금 얼마야? 네? 2W. W야. 얼마지? 2W. 성현아 얼마야? W다. 아, 하주 얼마야? 어? W인가? 2W 같은데. 아, 2W네요, 2W. 성현이는 얼마야? 민심이 W지? 그래도 W? 역시 야야야야야 내가 큰일 뻔했어. 똑바로 앉아. 아, 저기서는 또 당기는 거 맞아. 얘는 지금 이쪽으로 W로 벽이 당기는 거야. 얘가 무게 역행하고 있는 거야. 얘가 무게 역행하고 아, 맞네. 아, 지금 상기는 벽도 W 당기는 거야. 이해해? 그렇구만. 그래서 얘 작용하는 힘이 W이기 때문에 직관이나 이런 W야. 천장도 지금 W를 쓰는 거지. 어? 네, W. 자, 알겠습니다. 17번 문제를 좀 봅시다. 자, 17번. 그림 가는 철수가 수영 중에 수영장 벽을 걸러 차는 모습이다. 작은 반작용이지. 그림 나는 책상에 책이 놓여있는 모습이다.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에 대해서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작용 반작용이지. 하지만 중력과 비교하면 힘의 평형관계야. 단은 영이가, 우리 영이가 야구식이지? 아, 요즘 유튜브에 그 여자 나오던데. 좀 소프트한 공부하고서는 야구공 던지는 여자. 양신을 스타일과 엇잡았어. 양준혁은 자유 여자가 뭐 커브가 장난 아니야. 저 유튜브에서 본 적 있는 거 같아. 슬라이드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 본 적 있어요. 공이 뭐 이런 식으로 가. 유튜브로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공 종류마다 다르더라고. 야구공이랑 빠지나더라. 떨어지는 커브. 소프트가 오히려 커브 잘 걸릴 거야. 훨씬 열심히 했어. 아, 선생님이 옛날에 그 테니스 공으로 친구들하고 야구할 때 아, 회전을 줘봤어. 진짜 이렇게 들어가. 와. 테니스는 진짜 잘 들어가죠. 거의 막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 방향으로 던졌는데 이렇게 들어가. 어마무시한데. 테니스 선수들이요. 그 테니스 그 배트를 야구하면 엄청 좋아요. 왜냐면요. 막 180, 170, 200 이렇게 최대는 200까지도 찍으니까. 근데 그걸 야구공으로 받으면 찢어지죠. 손이 부러지죠. 네.
20분만 하고 그 200km 야구공 하면은 그 뚫린대요. 200km부터 그럼 큰일 납니다. 야구공 200km 던진 사람은 170은 있어요. 170은 지금 고등학교에 가끔 가다 나오고 메이저 떨어지 메이저리그 신인들이 170 던져요. 정말 170이야 160 정도지. 아, 시세론 애들 170 한 명도 안 됐어 여태까지. 근데 그 측정도 잘못됐을 것 같아요. 측정이 다 정확하진 않아요. 자, 작용, 반작용, 관계는 힘들을 골라보도록 합니다. 철수가 벽을 미는 이유가 벽이 철수 미는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있지. 그지? AB가 바뀌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 맞아. 지구가 아. 책을 당기는 이유가 책상이 책을 쪼가치는 이유 목적어가 같단 말이야. 목적어 같을 때 얘는 힘의 평형이다 라고 얘기했지. 동의 평형. 자, D. 영미가 야구공을 잡는 힘과 야구방망이가 공을 미는 힘. 어, 이거 전혀 다르지, 그지? 영미가 야구방망이에 의한 힘과 야구방망이가 공을 미는 힘 전혀 상관이 없는 힘들이야. 그래서 얘는 옳은 게 누구? 기억 하나만 옳습니다. 18번. 아까 비슷한 거 나왔네. 칠판에 그런 거, 그지? 동일한 용철 두 개의 자, 두 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고 10N의 추를 매달았을 때 자, 용철의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을 각각 얘기해보면 다 10N, 10N이 나타나게 돼. 네네, 나도 같은 줄에 있으면 모든 분의 장점이 나타나서 자, 힘이 모두 같다. 얘가 병이 돼가지고 자, 19번은 안 할게. 너무 복잡해요. 아, 복잡은 안 하는데 귀찮아서. 네. 얘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등속동동하지. 직선이니까. 1차 함수니까. 2번도 1차 함수니까 직선이지. 3번은 2차 함수야. 2차 함수. 가속도 등가속도. 자, 그때 얘는 A가 마이너스 가속도가 이렇게 돼. 네. 위로 볼록인가. 자, 그 4번, 5번은 아래로 볼록인 거지. 맞아? 가속도가 어때? 앞방향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의 구간은 골라주시면 되겠지. 조심해 골라야 돼. 가속도와 반대 방향, 반성력을 받는 거니까. 어? 네. 자, 20번 문제를 볼게. 자동차가 수평면 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자동차 안에 매달린 추가 그림처럼 기울어져 있다가 실이 끊어져서 추가 낙하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때 차 안에 관찰자가 보면 추는 어떤 궤도로 낙하할까? 어떤 궤도로가 낙하할 것 같아? 5번. 5번? 어떻게 낙하할 것 같아? 하준은 어떻게 낙하할 것 같니? 앞이랑 밑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걸로 몇 번지? 몇 번 그래서? 저는 3번. 3번? 성현이는 몇 번? 2번. 2번? 아이는 모르지? 5번. 그리고 모른다. 니는 모른다. 근데 지금 뒤로 등속도 얘는 아마도 뒷방향의 가속도를 갖는 듯해. 오케이? 뒷방향의 가속도를 갖는 듯해. 원심력의 문제니까. 자, 얘는 지금 이렇게 앞쪽이 끊어지고 이 순간에 끊어졌대. 원래는 앞 아래 방향으로 누구와 중력과 자, 그 다음에 앞 방향에 관성력이 있었겠지.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 이 힘이 안에 있는 관찰자는 장력과 평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치? 근데 갑자기 얘가 끊어져서 장력이 없어졌어.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 5번이다. 자,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자. 21번 무한히는 높이가 HN 건물의 옥상에 정지에는 질량이 1kg의 물체 A를 P점에 도달할 때까지 2N의 일정한 힘으로 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지? M분의 F야. 그러면 질량이
몇 뉴턴? 2뉴턴이니까 아, 질량 1kg, 힘이 2뉴턴이니까 얘는 얼마? 2m 퍼센트 제곱이 됐어. 자, 여러분 9m 이동했을 때 속력을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네. 자, 얘는 S는 2분의 1 AT 전압이라고 쓰는 거지. 선생님, 근데 EAS는 부족만 자, 또는 T를 계산하기가 어렵잖아, 얘기하는 거지. T를 따로 계산해도 또 빼야 될 게 생각하는 말이야. 그래서 EAS는 뒤에 제곱이라는 식 활용해서 써주면 편리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될 거면 2 곱하기 2 곱하기 S는 9는 V의 제곱이니까 V는 얼마가 되니? 6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아, 세크라는 속력이 되겠지. 그래서 6미터 퍼 세크로 던져지게 된 거야. 자, 이때 던진 후로부터는 등속도 운동이죠? 지금 근데 등속도는 제가 중력을 받잖아. 아, 근데 앞으로 X자 폼을 쏘는 돈이지. X 방향으로 봐야 폼을 쏘는 돈이지. X축으로? 한번 때려줄래? 아니 선생님 진짜 억가 너무 심하다 진짜 미친다. 억가가 아니고 존내 잘난 척하려고 했던 거야. 너 존도 모르면 아니 그래가지고 선생님 아니 6으로 가서 2초인걸로 봐. 그래서 폼을 쏘는 돈을 시작해요. Q점에 땅 부딪혔다. 출발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9m이고 건물에서 Q점까지의 거리가 12m야. 어? 그렇다면 얘는 12m를 얼마의 속도로 달리는 거지? 6m 퍼세크로 달리는 거야. 오케이? 곱하기 시간 T야. 그럼 지면 도달 시간이 몇 초야? 2초가 걸렸단 거야. 오케이? 2초만큼 걸렸다고 해. 자, 이때 이에 대한 소용으로 왜 콜라보도 먹고자 중력 같은 데 10이라고 했다. 건물의 높이는 얼마이냐? 20. H는 2분의 1 GT 제곱이야. 자, 이때 2분의 1 곱하기 G 10이 되어버리고 2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20m만큼 자, 높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 자, 출발하고 3초가 되는 순간부터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자, 얘는 벗어나는데 몇 초가 걸리지? 6이 돼버리고 2m 퍼센트 제곱이니까 정지상태가 아니라 3초가 될 때지. 3초일 때가 P점이란 말이야. 그리고 P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부터 힘의 방향을 바꿔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항상 중력 방향이지. 일정해. 그렇지, 맞지. 중력 방향. 아, 시작부터는 바뀌는데 여기부터는 다 바뀌는 거지. 뭔 소리야? 중력만 작용한다. 아, 처음 시작은 내가 밀고 있어. 어허이. 한 줄을 불러? 진짜. 겨우 못 가고 싶어. 자, 못 가네. 하지야. 처치. 내 둘이 짜고 소리만 크게 때리는 거지. 쓰기 때릴까요? P에서 Q까지 운동할 때 운동 방향과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찍힘? 아니야. 매 순간순간 변해. 오케이? 얘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동시에 변하는 운동인데 매 순간순간 힘의 방향과 자, 수직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되면서 운동. 21번 X가 되겠지. 파라볼라 운동. 그래서 얘는 기 하나만 돌겠네. 자, 22번 문제. 자, 얘 그래프 문제가 있는데 시간 가속도 그래프야.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있대.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 그래프가 있대. 자, 등가속도다라고 하면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가속도 항상 일정한 I야. 이때 얘가 A라고 할 때 특별한 시간이 될 때까지 면적은 뭐가 돼? AT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속도 변화량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면 그 시간 동안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그래프 모습을 살펴보면 그래프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지? 시간에 따라서 속도 그래프는 처음에 어떤 속도가 있었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떤 모양이 그려지지?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되겠지.
오케이. 자,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이때 얘 면적이 뭐가 되니? 균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넓이 V0T 곱하기 분의 AT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 또 이걸 보고,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 시간 위치 그래프 그려지면 어떻게 그려지지? 2차. 2차 함수로 그려지겠지.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데? 순간 속력이라고 해. 오케이? 이게 가속도가 0보다 큰 물체의 운동이야. 만약에 가속도가 0보다 작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 시간의 자리에서 L을 살펴봤을 때는 음의값을 갖고 있대. 마이너스 A냐. 그때도 X축과 이루는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속도잖아. 속도 변화량이 되나? 자, 음의값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시간 속도 그래프가 자 일정한 비율로 감소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된대. 자, 이때 얘를 S1, S2라고 한다면 특별한 시각이 될 때 S1 더하기 S2 하면 뭐가 돼? 이동 거리. 간거리 용도보다 합친 거고 S1 빼기 S2 하면 얘가 변위가 되거든. 면적이 크게 되었을 볼 수가 있어. 이때 속력이 뭐가 되지? 0이 되지. 이때 시간은 얼마? A분의 V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편 시간 균이 그래프를 살펴볼 수가 있어. 시간 위치 그래프. 얘는 이 시간이 될 때 어떻게 돼버리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때 기울기가 0으로부터 이곳의 속력이 얼마가 됐다? 0이 됐다. 얘는 기울기가 점점점 감소해 속력이 줄어들다가 음의 기울기를 갖지. 얘는 되돌아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2번을